연말 기프트카드 구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불 충전식 기프트카드에 바코드를 교묘히 바꿔치기에 돈을 가로채는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년부터 미 전역 22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행 15달러 50센트에서 16달러로 오를 예정입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의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인과 피해자 모두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헐리우드 지역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 심각한 쥐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레스토랑 관리자들이 이를 방관한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천 장에 달하는 가짜 기프트카드가 적발됐습니다. 아마존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카드들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타겟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교묘하게 기프트카드 바코드를 바꿔치기 하던 사기범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매절도 단속을 위해 경찰 잠복수사가 이뤄진 세크라멘토의 한 타겟 매장. 한 아시안 남성이 기프트카드 진열대에서 카드를 꺼내 수상한 행동을 한 뒤 다시 진열대에 카드를 돌려놓습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경찰들은 결국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 남성의 차 안에서 카드 200장과 무려 5,700장에 달하는 기프트카드가 발견됐습니다. If it hadn't been for Operation Bad Elf and we hadn't been at that location, that specific target would have been another victim of this. 이 남성의 사기 행각은 단순했습니다. 판매 중인 선불 충전 시 기프트카드 뒷면의 바코드 위에 자신이 미리 구매한 다른 기프트카드의 바코드를 붙여 다시 걸어둡니다. 남성은 누군가 그 카드를 구입해 금액을 충전하면 충전된 금액이 자신의 카드로 들어오게끔 계획했습니다. The consumer goes check out. The cashier is loading, you know, the consumer's funds to that barcode, but it's not to the physical card that the consumer is holding. It's to the card that the scammer owns. 또 다른 수법으로는 카드 뒷면을 긁어야 바코드를 볼 수 있는 일반 기프트카드를 실제로 긁어 번호를 메모한 뒤 스티커나 새로운 스크래치 코팅으로 덮어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적발된 카드들은 타겟과 애플 기프트카드로 캘리포니아주 전역 12개 카운티의 54개 타겟 매장에서 판매됐는데 경찰은 이번 사기로 최대 286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Put these things behind the shelf. They need to control access to them, or they need to completely take them off the shelf. We would have, you know, 5,000 victims that we are trying to be connect up to this. 또 경찰은 이 가짜 카드가 LA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센트럴밸리 등 주 전역 매장 진열대에서 계속해서 발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기프트카드는 일반 대형마트는 물론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쓰일 수 있는 만큼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때 바코드 근처에 흠집이나 긁힌 자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온라인이나 잠긴 진열대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연방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켈리 암스트롱 하원 의원은 오늘 현재 법제사법과 감독, 세입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 차남 헌터가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과 중국 사모펀드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탄핵 조사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면
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 조사와 관련해 소환장을 집행하고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하원의 올해 마지막 의사 일정이 잡힌 다음 주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22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미국 주의회 협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뉴욕, 하와이주 등 미 전역의 22개 주와 최소 40개 시 그리고 카운티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측정된 주는 15달러 74센트에서 16달러 28센트로 인상된 워싱턴 주로 꼽혔으며 캘리포니아 주가 15달러 50센트에서 16달러로 인상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인상폭이 가장 높은 주는 2달러가 상승한 하와이 주로 조사됐습니다. 네바다 주와 오레곤 주의 같은 일부 주는 내년 7월에 인상되며 플로리다 주는 9월 30일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편 펜실베니아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20개 주는 내년에도 연방 최저임금인 7달러 25센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의 할인타운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4일 월요일 오전 5시 15분쯤 플러싱 160 스트리트 인근 노던 블러버드 선상의 노래방 앞에 서 있던 43살의 여성이 한 남성에게 골목으로 강제로 끌려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범행 장소가 플러싱 한인타운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범인 모두 한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며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시안 남성이 아디다스 로고가 붙어있는 검정색 야구 모자에 후드 셔츠, 검은색 신발을 착용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범죄 분석 예측 시스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올해 초부터 12월 3일까지 92건의 성범죄가 보고됐으며 이는 지난해 보고된 78건보다 14건 증가한 17.9% 증가했습니다. 할리우드에 위치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 심각한 수준의 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리우드 블러버드와 바인 스트릿에 위치한 W 할리우드의 스카이 테라스 레스토랑 직원들은 식당에 쥐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수차례 관리자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쥐들이 지하 창고 선반에 보관된 음식 주위를 돌아다니는가 하면 곳곳에 죽은 쥐나 쥐 배설물, 음식을 뜯어먹은 흔적 등이 발견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쥐덫 설치나 청소하도록 지시했지만 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스카이 레스토랑 직원 5명은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위생규정 위반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멕시칸 음식체인 치폴레 매장에서 음식을 종업원의 얼굴에 던진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며 반성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하이오주 파르마 법원은 치폴레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39세의 여성 로즈마리 헤인에게 징역 1개월과 함께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을 선고하고 $250의 벌금과 2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 9월 치폴레 매장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인 부리또가 잘못 나왔다며 직원에게 항의하던 중 직원 보호를 위해 상황을 중재하러 온 매장 관리자 에밀리 러셀에게 욕설을 하고 뜨거운 음식에 담겨있던 볼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가해자 로즈마리 헤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현재 주당 20시간씩 근무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이 월 이용료를 내면 식료품을 무제한 배송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프라임 회원 가운데 월 9달러 99센트의 구독료를 내면 홀푸드와 아마존 프레시에서 35달러 이상 주문 시 식료품을 무제한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문 크기와 상관없이 30분 내에 픽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콜로라도주 덴버와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먼저 시범 시행됩니다. 앞서 아마존은 150달러 미만의 프레시 식품을 주문할 경우 금액에 따라 배송비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빠른 배송과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아마존 프라임 구독료는 현재 연간 139달러로 월 14달러 99센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LA 지역의 한인 5가구 가운데 2가구가 영어가 미숙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5년 통계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한인이 77,729가구로 발표됐으며 이 가운데 33,430가구에 14세 이상 가족 구성원 중 유창한 영어 구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인 5가구 중 2가구가 영어 이용에 제한이 있는 비율로 분석됐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는 32,745 한인 가구 가운데 11,682가구가 영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수는 각각 229,144명과 112,9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신질환 문제를 주장해 재판을 연기한 사지미 씨가 병원에서 풀려나 법정에 선 지 3개월 만에 또 재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티페카노 카운티 법원은 오늘 룸메이트를 살해하고 정신적 문제를 주장해온 퍼듀대학교 한인 유학생 사 씨가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어 재판 진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재판을 또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기는 법원이 그동안 치료를 진행해왔던 정신과 전문의 2명의 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지난 4월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재판 부적격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9월 법정에서 다시 섰지만 또다시 재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노조가 48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노조는 750여 명의 기자 등 직원들이 오늘 하루 사측을 상대로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75년 이후 48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으로 기록됐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18개월 동안 노동계약 협상을 중단했으며 전체 직원의 10%인 240명에게 사실상 해고와 동일한 계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량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등의 악재가 겹쳐 현재로서는 노조 측에 최선의 제안을 내놨지만 120명의 고용인만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 노동조합도 지난해 1,10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 파업을 단행해 5개월 뒤 사측과 새로운 계약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가 커피 등 음료를 전문으로 하는 산하 브랜드 코스맥스를 첫 공개했습니다. 크리스 캠친스키의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는 커피와 음료 등에 초점을 둔 투구 전문 매장 코스맥스를 공개하고 그동안 기존 맥도날드 매장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맞춤형 음료를 선보이며 오후 시간대 음료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맥스에서는 고객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재료를 조정할 수 있는 커피와 차, 에너지 음료, 슬러시 등과 샌드위치, 브라우니 등 간식 등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도날드는 내일 시카고 볼링브룩시에 코스맥스 1호점을 오픈하고 오는 2027년까지 만 개의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를 단념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핵 능력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억제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20년 넘게 초당적으로 추진해온 대북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솔직히 말해 그런 우려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어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I am worried that North Korea in the current environment has decided that they are no longer interested in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그는 이런 판단은 미국이 대북 억제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대미 외교를 포기했다는 증거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I'm concerned that North Korea has taken very dangerous steps with respect to Russia providing military equipment to Russia's campaign. 또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제한하거나 대화를 위한 서한을 보내는 등 나름대로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했지만 북미 대화는 재개되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 행위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맡고 있는 캠벨 후보자는 지난달 1일 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부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중국과 대아시아 정책을 총괄해왔는데 그가 국무부로 자리를 옮길 경우 아시아 정책의 중심축이 백악관에서 국무부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ASML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교 62년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3박 5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일정은 벨트호벤에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하는 겁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번 ASML 방문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을 만나 양국 간 반도체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함께 가고 이례적으로 반도체가 생산되는 클린룸 안에도 들어갑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부, 학계, 기업을 아우르는 한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대화체를 신설하고 공동사업 발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국빈 방문에선 국왕 부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이 열리고 총리와의 별도 면담과 오찬도 이어집니다. 또 1907년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헤이그도 방문합니다. 헤이그는 당시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특사를 파견했던 곳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50% 성공이라 자평했지만 약속했던 성과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40일 만에 조기 퇴장했습니다. 예정보다 보름 넘게 빠른 해산입니다. 최대 관건이었던
중진 희생안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이 내부에선 실패했다,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충분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 같아 또 죄송하고 슬픈 마음입니다. 혁신의 1호 안건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취소 등 통합 행보엔 당이 화답했습니다. 청년 비례대표 배치, 특히 주류 의원들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요구한 희생안이 핵심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희생 요구엔 강한 반발이 돌아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편의 개그 콘서트를 보여주고 떠났다고 평가했고 하태경 의원은 김기현 지도부의 혁신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굳이 비유를 써서 혁신회를 위로했습니다. 지금 뿌여진 씨앗들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 적정한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예요. 인 위원장과 만난 안철수 의원은 당 지도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혁신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치료법을 각각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봅니다. 혁신위는 오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 최종 혁신안을 보고하고 공식 해체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입지 강화를 위한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당헌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기존 60대 1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이 안건을 두고 회의장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권한 차이를 줄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 역시 당원 권한 강화는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제안한 내용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에선 당원권 강화가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친이재명계 강성 당원들의 입지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저의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 총선에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골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됐습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 1호 제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추궁도 나왔습니다.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였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민주당은 67.5%의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총선을 불과 네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번 당헌 개정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의 갈등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 한국에서 활약할 당시 팀 후배가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최근 이 후배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후배는 사실이 아니라며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골든글러브를 받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가 전 팀 동료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씨가 과거 키움 히어로즈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후배 A 씨에게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문제는 김 씨가 미국 진출을 앞둔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A 씨와 함께 있던 술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는데 A 씨가 폭행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왔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실제 김 씨는 A 씨에게 억대의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A 씨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
김 씨 측 주장입니다. 김 씨 측은 메이저리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뒤에도 A 씨의 협박이 이어져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A 씨 측은 은퇴 뒤 김 씨의 매니지먼트 회사에 들어가 미국에서 김 씨의 심부름까지 해줬지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합의금을 받고도 협박을 계속했다는 것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러시아의 한 중학교에서 14살 소녀가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용의자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모두 학생들이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디선가 총소리가 울려 퍼지자 학생들이 서둘러 학교 건물에 빠져나갑니다. 러시아 서부 브리안스크에 있는 한 중학교인데요. 현지 시간 7일 오전 2학년 여학생이 아버지의 사냥총을 들고 와 자신의 반 친구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총격을 받은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결국 한 명은 숨졌고요. 이후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 입구를 통제하고 총기를 난사한 여학생과 대화에 나섰지만 용의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총을 쏜 여학생이 반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섬나라 세이셸은 아름다운 해변 덕분에 신혼여행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현지 시간 7일 폭발 사고와 홍수 등 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세이셸에서도 면적이 가장 큰 마해섬에서 폭발물 저장 창고가 폭발하면서 건물이 산산조각 나고 현장 주변은 군데군데 구덩이가 생겼고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도 잇따라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따른 재해 세이셸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현재는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바게트와 크루아상을 주식으로 많이 먹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젊은 층에서는 이런 식습관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 미국의 도넛 가게가 문을 열자 매장 앞은 쌀쌀한 날씨에도 새벽부터 인파가 몰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바게트로 상징되는 프랑스에서 미국 도넛에 열광하는 모습은 한 세대 전만 해도 비현실적으로 비춰졌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요즘 프랑스의 젊은 세대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미국의 패스트푸드도 많이 찾는다는데요. 팬데믹 기간 배달 음식 서비스가 젊은 층 사이에 확산한 게 미국산 패스트푸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화염이 솟구칩니다. 아마존 강에 있는 불법 금광 채굴장인데요. 콜롬비아 당국이 브라질과 함께 불법으로 운영되던 금 채굴장을 적발해 폭파한 겁니다. 파괴된 불법 채굴장은 모두 19곳으로 콜롬비아에서 12곳, 브라질에서 7곳을 폭파했습니다. 콜롬비아와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불법 채굴장은 범죄 단체가 운영했다고 하고요. 당국이 불법적인 채굴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값이 치솟으면서 불법 채굴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차량 한 대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던 또 다른 컨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충격으로 넘어지는데요. 가까이 있던 승용차를 그대로 덮치고 맙니다. 중국 장쑤성의 한 도로에서 포착된 사고 순간인데요. 컨테이너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충돌 사고를 낸 뒤 승용차를 덮친 겁니다. 충격으로 승용차 윗부분은 종잇장처럼 구겨졌는데요. 승용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은 크게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바쁜 출근길 트럭 덮개를 열고 아슬아슬한 주행을 벌이던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서 목격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사달이 나면서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트럭 한 대가 육교 아래를 지나는 순간 트럭 앞머리가 번쩍 공중으로 들리는데요. 지난 6일 한 차주가 출근길 반대 차선에서 트럭이 윙바디를 열고 달리는 걸 목격합니다. 윙바디는 차량 옆면과 윗면을 감싸는 적재함 덮개를 말하는데요. 날개처럼 생긴 덮개가 열려있으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런데 문제의 트럭, 덮개가 열린 채 도로를 달렸고 결국 육교에 충돌하고 만 건데요. 해당 영상을 공개한 차주는 트럭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차에서 내렸다며
출발 전 윙바디가 열렸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윙바디를 열고 아슬아슬한 주행을 벌이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윙바디는 경고음 센서도 없는 건지 요즘 유행이냐고 비난했고요. 짐 내리고 덮개도 안 닦고 다니면 운전대 놔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복도 바닥에 새 음식들이 포장이 뜯긴 채 줄지에 놓여 있는데요. 배달 온 음식이 메뉴판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님이 복도에 음식을 진열해둔 겁니다. 문제는 메뉴 사진에 포함됐던 메밀이었는데요. 식당 주인은 사진은 연출이라 배달앱에 적힌 음식만 나간다고 말했고 손님은 이건 사기니 메밀값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업주는 전체 메뉴에 대해 환불하겠다고 했는데 손님이 10분 안에 안 찾아가면 폐기한다면서 음식을 이렇게 복도에 둔 겁니다. 누리꾼들은 환불하면서 포장을 왜 다 뜯었나 진상이 따로 없다며 분노했는데요. 한편 손님 대처가 과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진이면 수정하시는 게 맞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놀이공원 행진쇼 도중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순간이 포착됐는데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누리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루돌프 인형 탈을 쓴 연기자가 갑자기 단상 위에 있던 미니마우스의 치마를 확 들추는데요. 최근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당시 크리스마스 기념 퍼레이드가 진행 중이었는데 영상을 보면 루돌프의 행동에 미니마우스는 깜짝 놀라며 허리에 손을 얹고 루돌프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합니다. 당시 상황이 연출된 건지 즉흥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온라인에선 도쿄 디즈니랜드 쇼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며 삽시간에 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누리꾼들은 과거에도 디즈니랜드에서 이와 비슷한 치마 들추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2023년에 벌어지는 일이 맞나며 아이들이 따라하면 어떡하냐는 질타가 이어진 반면 저런 짓을 하면 혼난다는 교훈을 주려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중국 산지성의 한 병원 안 흰색 겉옷을 걸친 임신부가 줄에 서 있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양보를 부탁합니다. 여성은 선뜻 자리를 비켜주더니 대기줄 맨 끝으로 가는데요. 잠시 후 뜻밖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 모습을 바로 뒤에서 지켜본 남성이 제일 뒤로 돌아가죠.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앞을 내어주고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줄은 원래 순서대로 돌아와 처음 임신부에게 배려한 여성이 줄 맨 앞에 서게 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착한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며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칭찬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